싱가포르전 승리로 한국 대표팀은 다음 예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끌어올렸고 이미 다음 상대인 중국 대표팀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월드컵 진출이 좌절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과 팬들은 한국의 이번 대승을 보고 이미 한국을 이길 수 없다며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는 아시아 전역에 큰 화제가 되었고 특히 중국 축구 언론은 한국 대표팀에 대한 강한 관심과 부러움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과 언론은 싱가포르에서의 경기를 지켜보며 젊은 한국 선수들이 손흥민과 함께 펼친 환상적인 조화와 팀워크에 큰 감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손흥민과 아이들이라는 애칭으로 한국 선수들을 칭찬하며 이들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경기에서 보여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뛰어난 경기력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이러한 성과는 임시 감독 체제하에서도 한국이 여전히 아시아의 강호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영국의 유명 스포츠 매체 골닷컴은 한국 대표팀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전체를 통틀어 한국팀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와 전술적 우위를 강조하며 한국이 무려 7골이나 몰아치며 싱가포르를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대승은 한국이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피파 랭킹에서 155위에 불과한 약팀이지만 이전 클린스만 체제에서 보였던 한국의 경기력과 비교할 때 이번 경기는 한국이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회복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으며 주민규 선수도 3개의 어시스트와 1개의 골을 기록하며 경기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골닷컴은 한국 대표팀의 이번 승리가 팀의 우수한 조직력과 경기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일본 출신 감독 오구라 츠토무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패배를 솔직하고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오구라 감독은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우리의 경기를 보러 와주었지만 우리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첫 골을 허용한 순간부터 선수들이 긴장을 시작했고 이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경기 중에 심리적 변화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팀을 칭찬하며 한국은 축구에서 완전히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강력한 의지는 우리가 경험해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는 한국 대표팀의 싱가포르전 승리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한국 대표팀의 모습이다 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는데 팬들은 그들이 공을 잡고 각도가 나오는 순간 곧바로 슛을 날리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싱가포르 경기장을 찾은 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한 팬은 감독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경기를 충분히 즐겼어요 라고 말하며 한국 대표팀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한국이 월드컵에서도 경쟁력 있는 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의 클래스가 아시아에서는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의 눈부신 성과와 대조적으로 다음 경기에서 맞붙게 될 중국 대표팀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의 축구 매체 소우닷컴은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법칙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현재 상황은 감독의 전술과 용병술에서 드러난 무능함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아직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중국 대표팀과 팬들은 한국을 이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의 연습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최종전에서 톱시드를 노리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망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팀이 사실상 월드컵 진출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 대표팀의 상황은 태국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중국 축구 팬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중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인 신화 스포츠는 팬들의 불만과 감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공격적인 선수 두 명을 측면 수비에 배치했지만 이러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팀의 전반적인 성능과 감독의 전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일부 팬들은 대표팀의 해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축구계는 지속적으로 한국인 감독 영입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는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한국 축구의 성공적인 모델과 감독들의 전문성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축구 DNA를 자국에 이식받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편 중국 대표팀의 내부 비판과는 별개로 한국 대표팀에 대한 부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후베이 일보는 한국 대표팀의 뛰어난 성과를 주목하며 중국 축구가 아시아 사류 수준임을 자조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대표팀의 최근 경기를 초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것에 비유했으며 한국의 젊은 선수들과 그들의 활약을 통해 한국 축구가 얼마나 강력한 세대를 구축하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이른바 손흥민과 아이들의 대활약이 눈부셨다라며 후베이 일보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선수들이 보여준 탁월한 경기력을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중국 대표팀이 지난 2002년 이후 계속된 하향세와 대조되며 한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중국 축구계는 한국 대표팀의 최근 경기를 지켜보며 그들의 선수들 간의 분위기와 팀워크에 깊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경기 후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중국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 황희찬, 배준호, 엄원상, 이강인 등이 이미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실은 중국에게는 더욱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왜 중국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경기 내내 팀원들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젊은 선수들에게 1대1로 조언을 해주는 모습은 그가 단순히 훌륭한 선수를 넘어 훌륭한 인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팀 문화와 선수 개발 시스템에 대한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골을 넣자마자 손흥민에게 달려가는 젊은 선수들의 모습은 그 어떤 나라의 팬들도 부러워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최근 경기에 대한 감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눈부시게 빛났고 배준호와 같은 신예 선수들의 활약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팬들은 한국 대표팀의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과 분위기에 크게 감탄하며 좋은 선수가 나와야 그 뒤로 좋은 선수가 계속 나올 수 있지라며 한국 축구의 세대 교체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지금 세대가 이미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이미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차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중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 제대로 된 축구를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투자해 나가야 해라며 중국 축구가 직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축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다가오는 중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결코 방심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임시 감독 김도훈은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경기 모델을 중국전에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번에는 특히 포지셔닝에 더욱 신경 쓸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기는 경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아직 이뤄야 할 마지막 목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훈 감독과 선수들은 싱가포르전에서 보여준 뛰어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경기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목표도 뚜렷합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이번 중국과의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의 우수성과 강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하고자 합니다. 배준호 선수는 대표팀 데뷔전에서의 성공적인 활약 후 다가오는 중국과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더 잘 풀린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비록 자신의 경기력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공격수로서 골을 넣어 실력을 증명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준호는 데뷔 전부터 꿈꿔왔던 순간을 실현시킨 것에 대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골을 넣고 팬들을 보니 정말 행복했다. 뭉클하고 기분이 좋았다며 데뷔골을 기록한 후 공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정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 후 선배 선수들의 사인을 받으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전에 대한 그의 포부도 남달랐습니다. 중국전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라며 그는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해외 팬들은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준호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준호, 이번 데뷔에서 벌써 스토크시티의 왕이라 불리는 코리아의 왕으로 명성을 얻을 거라고들 하더라라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은퇴한 후 한국 축구가 공백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배준호와 같은 젊은 선수들의 등장으로 그러한 걱정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강인도 정말 잘하고 있어서 한국 축구에는 아직 몇 년은 걱정 없겠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는 특히 젊은 선수 배준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보여준 모습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선배의 인정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 팀 전체의 사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홈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홈팬들 앞에서 또 한 번의 멋진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축구의 힘과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다음 승리를 향한 여정에 전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플래시 TV였습니다.